예,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 김영훈입니다. 오늘의 단기 날씨 전망입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지상 일기도인데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바람이 고기압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부는데요. 이에 따라서 북서풍이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의 영향으로 지난 주말과 오늘까지는 굉장히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 고기압은 점차 분리되어서 남동 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람의 흐름을 나타내는 유선도입니다. 고기압성 흐름을 나타내는 공기 덩어리가 중국에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시계 방향 흐름의 공기 덩어리가 점차 남동 진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낮이면은 바람이 서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는데요. 그러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또한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30일의 해면 기압 예상 일기도입니다. 발해만 부근에 저기압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저기압이 점점 북한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 강수 현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때 저기압 주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서풍이 유입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저기압 전면에서 서풍 내지 남서풍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데, 이때 서해 바다에서는 이 수증기를 머금고 우리나라로 유입이 됩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오르면서 강수 구름이 발달하는데요. 이게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레 낮이 되면은 점차 흐려져 중부 서해안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밤에는 점차 그 밖의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1800 칭우도입니다. 이것은 1000과 850 헥토파스칼 사이의 칭우를 보여주는 일기도인데요. 이두 고도 사이의 공기의 두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공기 두께가 두껍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파란색 빗금보다 북쪽은 칭우가 얇은 것으로 온도가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강수 형태를 판별할 때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 빗금 구역은 기온이 조금은 더 높은 구역으로 눈 또는 비가 혼재되어 내릴 수 있습니다. 30일 강수 시점에 우리나라는 눈, 비 혼재 구역에 들어있는데요. 점차 기온이 내려가는 저녁이 되면은 이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저녁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그리고 충북 북부 내륙, 경북 북서 내륙으로는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